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결혼 이혼이 남자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하면 당연히 바보 아닙니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결혼제도 연제도 보면, 남자한테 많이 불리해요. 여자한테 유리하고. 여자한테 유리하니까 결혼식장 나오는 거잖아. 사실 결혼은 여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유리한 게 맞거든요. 자신들은 결혼하면 손해라고 하지만, 여자분들은 굉장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해요. 말로는 손녀라고 해놓고서 정작 결혼식장에 길을 쓰고 나온 사람은 여자입니다. 나이 먹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왜냐? 여자란 동구는 손해보는 거 싫어하거든. 이득되는 거면 길을 쓰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자가 길을 쓰고 나온다는 그만큼 본인한테 이득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한쪽 이득 본다는 거 한쪽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남자 쪽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손해보는 게 맞아. 결혼 비용을 보더라도. 결혼 비용도 남자가 보통 집 마련하는 돈을 많이 쓰니까 손해보는 게 맞죠. 여자는 그만큼 돈을 안 쓰니까. 근데 그딴 결혼하니까 결혼 밸런스가 안 맞는 거잖아.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혼했을 경우에 재산 분할도 남자가 불리하죠. 왜냐? 남자가 많이 들고 오는데. 대부분의 어떤 결혼 비용을 남자가 지불하는데 막상 분할했을 경우 남자가 떼어줘야 되니까. 아니면 뺏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육권 같은 경우에도 여자한테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자한테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이걸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한테 불리하고요. 오히려, 나이 생각이 들어. 국가에서 오히려 국제결혼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히려 결혼 이혼제도를 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뭔가 남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요즘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한국 여자를 기피하게 만들어서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높이기 위해서. 일부 이렇게 좀 제도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멀리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남자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어. 결혼을 기피한다기보다 한국 여자하고는 안 하려고 그래. 적어도. 남자들은 결혼 제도가 싫은 게 아니에요. 싫은 건 아닌데,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건 뭔가 좀 확신이 안 들어요. 확신이 안 드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특히 보호출산제가 시작되면 더 확신할 수가 없어. 올해 7월달에 시행되는 보호출산제 맹점이 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뭐냐면요, 여자가 혼인하기 전에 임신을 해가지고 더 이상 양육하기 힘들면 국가가 이걸 책임져주고 여자한테는 그 출산 기록을 익명으로 보존해주겠다. 그게 보호출산제고, 그 보호출산제 속칭 임명출산제입니다, 임명. 근데 우리나라에서 뭔가 임명을 하는 것 중에 양심적인 게 있나요? 양심적으로? 임명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양심이 찌드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설령 임명출산제라고 해도 알아보려면 저는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록이 안 남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임신했다는 정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임명이긴 하지만 난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자가 출산하려면 산부인과 가야 되고. 그리고 임신하게 됐을 때 이제 그 몸의 변화가 오잖아.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눈치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알아보면 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임명이지.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이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주 여성. 쉽게 말해 한국 남자 결혼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여성들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한국 남자 결혼해서 살고 있는 외국 여자들은 국가에 출산할 때 일일이 기록이 다 남는 거고 정작 한국 여자들은 기록이 안 남는 거예요. 그 어느 쪽이 신뢰하겠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남자 입장에서. 아니, 자국 여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국 여성을 신뢰하게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자분들 이거 좋은 제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보호출산제 시행되면 여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사람이 나 만나기 전에 자기 애를 낳아서 버린 사람일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떤 남자가 그 사람하고 같이 살려고 할까? 오, 여자에 대한 어떤 모성에 대한 신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모성인 여자가 어떻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고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이미 과거에 자신이 임신한 자녀를 출산해서 보육원에 두고 나온 전력이 있는데, 맞잖아요. 이걸 모르고 결혼한다고? 얼마나 숨길 수 있는 거잖아. 그 숨기는 여자가 과연 좋은 여자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보호출산 해가지고 자녀 낳고 이제 보육기관 같은 데 위탁시켜서 보내면 과연 마음이 편할까? 아, 양심이 안 찔릴까? 나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결혼 이유는 남자한테 많이 불리해서 남들이 이제 결혼한 것 자체가 뭔가 도박이야, 도박. 확신이 안 들어요. 여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자들은 뭔가 한몫 챙길 수 있는 뭔가 이제 재테크 수단을 치면 남자는 도박이에요. 남녀 입장이 완전히 갈려. 왜 결혼이 도박이 되었을까? 그만큼 여자들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결혼시장에 하자인 여자가 많으니까. 하자인 여자가 자꾸 결혼하겠다고 길을 쓰고 나오니까. 근데 보통 일반 여자하고 하자인 여자하고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 싹다 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정상이라 생각된 여자들 또 피해를 받습니다. 같이 피해를 받아요. 똑같아 보이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돼. 이렇게 결혼 이혼 제도가 안 좋은데, 남자한테 안 좋은데, 이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점점 결혼을 안 하는 거야. 한국 여자하고는. 그럼 여자들은 결혼 못 하게 되고, 결혼 못한 여자 중에 어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솔직히 여자분들이 결혼 안 하고 평생을 책임지고 살 자신 있습니까? 지금 여자들 생각보다 약해요. 경제적과 멘탈이 약해. 체력도 약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어요. 근데 나이 먹고 결혼 못하게 됐을 경우 남의 인생을 잘 살아갈 자신 있습니까? 지금 젊었을 때도 뭔가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직장도 제대로 안 다니고 돈도 제대로 안 모아놓고 뭐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게 없는 사람들 많은데 나이 먹어서 책임질 수 있겠냐고요. 국가가 책임져준다. 국가가 얼마나 책임져줄 것 같습니까? 지금 나이 드신 노인들, 사회 취약계층, 장애인분들 책임지지 못하는데 본인들 사지 멀쩡하잖아요. 왜 본인 같은 사람 챙겨줘야 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국가 입장에서, 본인들은. 이제 결혼 못한 여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단순히 결혼 못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뭔가 좀 아무런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자분들. 뭐, 여자분들 지금 사특파 못하는 분들 많은데, 여자가 혼자 살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혼자 산거 얼마 안 되잖아. 나이 먹어서 혼자 살아, 나이 먹어서. 여러분 착각하는 게 지금 뭐 자취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활은 가능하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갈까? 그리고 나이 먹어서 남들이 도와줄 것 같아요? 봐줄 것 같아? 안 봐줍니다. 이제 각자 소생 사회입니다. 각자 소생 사회라는 건 뭐냐 하면 서로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살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지, 해결해야 되는 거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못 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점점 늘어나고 있고, 남녀 간에 이제 혼인율도 감소하고 있고, 연애율도 감소하고 있어. 커플 수도 적고, 여자들도 연애 못하는 사람 많이 생기잖아요. 뭐 지금 연애 못하면 나이 먹어서도 못 하겠지. 그렇게 됐을 경우 평생 이제 혼자 쭉 간단 말이야. 혼자 쭉 갔을 경우, 살아가면서 경제적 문제 없이 살 자신 있습니까? 그럼 돈이 많아야 될거 아니에요. 직장을 좋은 데 다닌다거나. 맞잖아요. 아니, 나이 먹어서 일할 수 있는 뭐 생계수단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태파악 똑바로 하시라고. 지금 여자들은 뭔가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 못 차리면 훅 가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이 찾기 힘든 데다 법까지 불리하게 작용하니 더욱더 기피하게 되는 듯. 사실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남자들이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여자가 안 보입니다. 결혼하기 좋은 여자, 연애하기 좋은 여자가 안 보입니다. 오히려 막 감정적이고 멘탈 안 좋고
생태 피우고 제대로 뭔가 좀 살지 못한 여자는 자주 보입니다. 지금 남자들이 왜 연애를 안 하는지 아세요? 좋은 여자가 별로 없거든.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젊은 친구들 중에 연애 안 하는 사람 많냐고요? 엄청 많대요.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연애가 싫다기보다는 지금 내 또래 여자들 중에 멀쩡한 애들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물론 남자들도 멀쩡한 애들이 많진 않겠지. 근데 여자들이 더 없어 이게. 확실히 요즘에 좀 젊은 층의 어떤 정신병이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 왜 멀쩡한 애들이 많이 없냐 물어보면 굉장히 뭔가 감정적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냥 저런 여자 만나면 시달리겠다. 내가 후달리겠다. 내가 왜 고생하면서까지 쟤를 만나야 돼. 이 생각이 든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남자들도 한국 여자하고 연애하는 걸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야. 물론 연애할 사람도 하겠지만 지금 젊은 남자들은 연애 안 한다고 해서 그걸 막 나쁘게 보지 않는데 우리 때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연애 안 하면 아이고 남자 것이 못한 녀석아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했는데 요즘 애들은 오히려 괜히 연애 잘해주면 욕먹는데요. 에라이 무소나마 에라이 퐁퐁나마 욕을 먹는데 남자 방에서 다 시키네. 그래서 뭐 연애를 안 하고 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무시받는 건 없다고 하네요. 어떡하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 근데 참 이게 웃긴 게 뭐냐 하면 연애를 둘 다 못하게 되면 남자도 손해겠지만 여자한테는 더한 손해입니다. 왜냐면 여자들이 갑질할 수 있는 것도 연애에서 갑질하는 거잖아. 근데 연애에서 갑질할 기회를 없으면 갑질 자체를 못하는 거죠. 연애 권력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야 권력 누리는 건데 하지도 못하면 아무런 권력도 못 느끼는 거야. 근데 연애 권력은 젊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거야. 여자가 젊을 때만. 나이 먹어서 못 누려요. 나이 먹어서 누리지 못한 권력을 더 나이가 차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누리는 거죠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여자는요 나이 먹을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떨어져. 그래서 나이 차고 능력까지 없으면 더 연애 못하고 더 결혼 못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연애하기 겁나. 여자가 만나기 겁나요. 혹시나 내가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시달릴까 싶어서 연애 못한다니까. 어떡하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 물론 남자도 문제가 있어. 남자도 좀 소심해지고 책임감 없는 남자들이 많아졌는데 여자분들은 더 심각해요 이게.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요 이건 더 악화됩니다. 혼인율은 더 감소하고 연애는 더 감소하고 국제결혼 시장은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좋은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